취직을 취했으니까 조는 사람들 이제 좀 졸음해서 자 아까 질문한 것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고요. 법에도 비법에도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법에 집착, 우리 그 앞에 3장, 4장에서 4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4장에서 이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모든 중생들을 다 해탈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실천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또 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아무런 제도할 중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야 돼요.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사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육바라밀을 행하되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고 했어. 기억나요? 자, 대상을 머무르지 않는데 세 가지의 그 사장에서는 얘기해요. 첫 번째, 어디에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색성향 미촉법에 육군의 대상에 대해서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어디에 대해서 집착하고 머물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개념, 산냐, 개념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놨어요? 니미따,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그 표상들이에요. 이미지들. 이미지에도 머물지 말고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개념에도 머물지 말고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모든 대상들에게도 머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육바라밀을 해야 한다.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이 대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보시를 하는 상황에서 대상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보시를 하는 게 자 어떤 것이 그런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그 아이돌이 있어 아이돌에게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지나가다 거지가 돈 달라고 하면은 에이 더럽게 왜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무엇을 범한 거예요? 보시를 할 때 뭐를 어기면서 보시를 한 거예요? 상에 머물면서 보시를 한 거예요. 너 어떻게 상에 머물면서 보시를 했어요? 아이돌에는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으니까 그 좋은 곳에 머물러서 보시를 한 것이고 거지는 추하다고 생각해서 눈과 귀에 머물면서 보시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눈과 귀에 머물면서 보시를 한다는 것은 우리 그 뭐라고 할까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과 거지한테 단돈 천 원도 안 주는 것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갔죠? 그러면 두 번째, 개념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그런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봐요. 동호순이 순발력 좋잖아? 이럴 때 써야지. 수월 스님은? 생각이 안 나?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다. 개념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100% 맞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얼른 이제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주기 위해서 십자군들이 전쟁을 할 때,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킬 때 독일에 있는 십자군이 아니라 레드크로스를 뭐라고 하지? 그 외에 그 간호사들 있잖아요. 레드 적십자, 옳지. 적십자 그 저기는 적이라도 치료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적십자 그 간호원들이 독일 사람이야. 근데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적편의 프랑스 사람이 쓰러졌어. 팔다리가 잘라지고 그 다음에 피가 흐른다. 그때 이 적십자는 이 적을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동원스님. 도와줘야 된다고? 얘를 살려놓으면 바로 나의 남편, 그 다음에 나의 친구, 나의 애인, 나의 아버지를 바로 죽여버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한다면 도와줘서는 안 돼. 그게 이제 개념, 이게 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적십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피아를 가리지 않는다거든.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적십자의 정신인지, 그 의료인의 그런 정신인지, 적이라 할지라도 다친 사람은 무조건 구해진다. 요게 이제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 의료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무주상보시에 속하는 거라. 무주상보시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무주상 모양에 머무르지 않는 그 보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색성향 미초법이라는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그런 보시를 해야 되고, 자 표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는 뭘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니까 도와주고 짐승이니까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라는 그런 표상에 그렇게 머무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짧게 이제 하나로 뭉치면 결국은 개념이라. 이 모든 것이 색성향 미촉법도 표상도 다 개념에 들어오는 거예요. 개념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게 있지. 이 사람에게 도와주면은 하나를 도와줘도 두 개가 올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도와줘도 단기간으로는 그 하나도 받기 어렵다. 그런 계산, 그것을 이제 돌려받을 것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이제 계산에 의해서 하는 보시가 있겠죠. 동원수님 그런 거 잘하죠. 계산이 빠르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계산에 의해서 보시를 하는데, 계산에 의해서 보시를 하는 경우는 빠리따 그 한정이 있고,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그 이제 사장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공덕은, 계산을 하지 않는 그 공덕은 무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계산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 머리를 쓰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 왜 무량하다고 했을까요? 그 공덕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무량한 공덕이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 무량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치가 뭘까요?
측량이 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더 다른 구체적인 교리가 있어요. 계산을 하지 않는 보시는 어디에 보시에 들어가요? 출세간 세간. 출세간의 보시가 돼요. 출세간의 끝이 어디예요? 아라한, 그 다음에 해탈, 뭐 부처죠. 그러니까 그 출세간의 보시에 의해서 형상이 없는 해탈의 길로 가니까 그 공덕은 무량한 거라. 이 해탈, 아라한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량하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측량을 하면서 보시를 하게 되면은 세간의 보시예요? 출세간의 보시예요? 세간의 보시죠. 세간의 그 보시는 복이 다하면 복진감내. 다시 떨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주상 보시를 하면, 그 다음에 바라지 않는 보시를 하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원리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 이해가 갔나요? 자, 그래서 사장의 가르침은, 사장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하나는 색성향 미촉법과, 그 다음에 그 표상과 개념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돌아올 것을, 보시의 공덕이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인데, 계산하면 그것은 유의의 보시, 세속의 보시가 되어서 그 복은 받고 끝날 때가 있는 것이고, 계산하지 않는 보시는 거기는 출세간의 보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해탈, 아라한,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계산도 측량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무주상의 보시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장의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게 6장이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눠지는가요? 5장에서는 이 무주상 보시와 그러니까 무주상이라는 개념과 무주상이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와 보시라고 하는 실천 행위라는 상태, 무주상이라는 심적인 상태와 육바라밀이라는 행태, 이게 과보가 각각 같아요, 달라요? 무주상의 과보는 무엇을 줄까요? 담마까야. 무주상의 과보는 뭐예요? 담마까야가 뭐야? 법신. 무주상의 과보는 법신이고,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그 지혜의 그 과보는 뭐예요? 그 과보의 끝은 뭐예요? 30 이상. 30 이상의 상호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법신이에요, 색신이에요? 색신이야. 그래서 무주상의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하게 되면은 법신과 색신을 갖추게 되고, 법신과 색신을 갖췄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약견, 재상, 비상, 견열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생인데요. 내가 이제 그 주인이 불에 옷이 불에 탔어요. 그 걔가 물가에 가가지고 자기 털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불타 죽어가는 주인을 이제 살렸다는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개 입장에서는 주인이라는 그 표상에 의거해서 그걸 보시한 거예요? 개념과 표상에 의거해서 보시한 거니까 무주상은 아니지. 왜냐하면 그게 주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생명들이 할 때도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한다면 무주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주인만 하는 것은 무주상 보시는 아니지. 그죠?
자, 한번 보자고요. 5장을 한번, 5장에 에방욱 때 바가반 땀, 바가반 아유스만 땀 수부띠 에따다보짜 야바수부띠 수부리여 락샤나 삼밭 삼시미상이라고 하는 형상을 삼밭 갖춘 것은 따밭 무르사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결국은 허망하게 되는 것이고 야밭 알락샤나 삼밭 그 형상이 아닌 것을 갖추면은 형상이 아닌 것은 뭐예요? 이건 무주상의 과보예요. 무주상의 과보가 뭐죠? 법신의 상태예요. 그런 무집착의 그런 상태예요. 따밭 너브르사 그거는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일광스님 어때요? 이 법신 무주상의 그 마음을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 이 법신을 허망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신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구나. 누가 법신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한 사람 있어? 법신을 허망하다 할 수 있을까요? 허망하다. 열반을 허망하다 할 수 있을까요? 열반을 허망하다 할 수가 없죠. 열반의 성품은 항상 그러하죠. 마치 허공처럼. 그래서 허망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시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허망하게 사라질 때가 있고 그러나 무집착의 상태, 법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허망하다고 말할 수가 없나니 자,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아요. 락샤나 알락샤나 따하 따따가따 드라스터브야 요거를 딱 외워가지고 잘 알아서 써먹으면은 굉장히 쓸모가 많은데 이제 지금까지 많은 그 해석이 있어요. 그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열애를 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로 해석이 많은데 산스크리트의 이 락샤나 또 이 또가 따하가 탈격이에요. 여기를 해서 여기다 적어놨어. 탈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끝머리가 붓다 붓다 또 붓다스마 붓담하 락샤나 여기 있고 여기 알락샤나 여기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형상 있는 것을 형상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면 그러면은 따가 떨어지고 락샤나 알락샤나 따따갔다 드라스타부야 그렇게 돼야 돼요. 단어를 몰라도 대충은 느낌은 알겠죠. 그래서 따하가 없어야 돼. 근데 따하라는 엔딩이 있어. 그 엔딩은 뭐냐면은 붓다 붓다 또 붓다스마 붓담하라고는 탈격이야.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아, 아또, 아스마, 암하 어디에 해당돼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붓다 또에 해당하죠. 그래서 붓다로부터 탈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먹과 못못으로부터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형상 없는 양면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법신과 색신 양면으로 요래를 봐야 된다. 모든 색신이 있는 곳에 법신으로만 열애를 봐야 된다. 두 개가 달라요? 틀려요? 두 개가 굉장히 달라요. 동호수님, 달라요? 틀려요? 그래서 모든 상이 있는 것을 상이 없는 것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와 모든 상이 있는 것과 상이 없는 양쪽으로 열애를 보아야 한다. 틀리죠? 자, 그래서 어느 게 초기 불교의 아라한의 수행이겠어요? 상이 있는 속에서 상이 없는 것을 보면 보살 수행이겠어요? 아라한의 수행이겠어요? 아라한의 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이 있는 속에서 상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열애를 본다 하면은 열애에 10호가 있어요. 10호 가운데서 그 안에 그 뭐가 들어있어요? 아란이 있어요. 은공 있죠. 열애, 은공, 정변지. 지금 그래서 불교 역사 속에서 열애 아라한을 열애의 아라한으로 아라한의 그 저기로 이렇게 같이 섞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열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응공, 아라한이라고 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아라한의 열애를 만약에 말하는 거예요. 만약 어떻게 한다면 모든 상이 있는 곳에서 상이 없는 것을 본다면 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라한의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살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초지보살이 되려면은 무주상이라고 하는 무집착이라고 하는 온 계공을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은 그 위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십지까지 가려면 십바라밀이라고 하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아란이 되는 데는 바라밀의 수행을 하면 좋지만 해야만 아라한이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왜? 기억이 잘 안 나요? 대답이 없어? 아라한이 되는데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하면은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스님들은 어때요? 잘 몰라요? 얼른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몰라요? 아라한이 되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만 없어지면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세 가지가 뭘까요? 자, 그래서 견혹, 수혹, 그 다음에 소지장 이렇게 세 가지의 번뇌가 있어요. 견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견해에 대한 미혹한 번뇌예요. 견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견혹을 제거하면 견혹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유신견이에요. 견혹의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음에 유신견을 제거하면 그럼 뭐가 돼요? 수다원이 돼요. 그 다음에 수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건 감정적인 그런 번뇌예요. 그런 감정적인 번뇌는 뭐냐면은 뭐 탐, 진, 무명, 교만 이런 것들인데 이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의심이라든지는 진실을 봐버리면 아 온에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봐버리면 또 따로 닦지 않아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본네예요. 근데 얘들은 이 탐은 옳지 않아라고 봤어도 내가 오랜 동안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습관을 끈질기게 따라붙기 때문에 1생, 2생, 3생, 4생 계속해서 습관을 통해서 닦아야 되는 그런 번뇌예요. 그래서 그걸 수혹, 닦을 숫자에서 수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볼견자 견혹이라고 그래. 그래서 견혹과 수혹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혹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게 탐진 무명이 무명 교만이 욕계에 대한 그런 탐진 무명 교만이 있고 색계와 무색계 대상에 대해서 탐진
탐진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개의 탐진이 끊어지면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나함이라고 하고 색계 무색계까지의 탐진이 끊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아라한은 십지나 열애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안 끊어져서? 소지장이 안 끊어져서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니야 아바라나. 아바라나라는 장애예요. 장애인데 지니야 지니하냐. 그래서 지혜의 신통지 신통지혜의 장애예요. 신통지혜의 장애가 바로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지장은 없애려면은 지금 이런 것만을 가지고 해서는 되지가 않고 무엇을 닦아야 되냐면은 소지장을 저기 하려면은 중생들을 수없이 많은 대상에 있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보살 행을 해야 돼요. 방편을 통해서 보살행을 해서 중생들이 내 앞에 있는 중생들이 점점 편안하고 행복해져야 이 소지장이 닦아지는 그런 번뇌예요. 그래서 이건 자기의 번뇌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식 대상의 번뇌하고 저기 되는 거라서 번뇌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만 닦으면 그러면은 이제 아라한이 될 수가 있고 이 소지장을 닦으려면은 십바라미를 닦아야 돼요. 그리고 탐진 무명 교만을 닦는 데 있어서 바라미를 닦으면서도 탐심과 진심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번뇌를 쳐다봐서도 번뇌가 닦아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서 사회봉사를 하면서 번뇌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게 좀 더 어려울 수 있지. 가만히 앉아서 선방에서나 혹은 자기 스스로 토굴해서 번뇌를 보고 닦아서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란이 되는 데는 보살행이나 남을 도와주는 것이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도와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없어도 아란이 되는데 만약에 이 소지장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십지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열애가 되려면은 반드시 십바라밀의 이 보살행을 닦아야 돼요. 십바라밀을 보살행을 이렇게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생들을 많이 해탈시킨 그 공덕에 의해서 이 소지장이 다스려지게 된다라고는 그런 대상의 장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는 길하고 부처가 되는 길하고 닦아야 될 번뇌와 수행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때? 두 분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지금 어느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요거는 이제 1학년 때 1학년 강의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 그 강의할 때 나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이제 보면 아주 상세하게 상세하게 그 부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열애라고 따따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애의 대승에서 말하는 십지보살 이상의 열애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 열애를 아라한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아라한으로 생각한다면 형상에 있는 속에서 형상 없는 것을 보는 것으로 열애는 보아져야 한다. 그 번역이 맞고
만약에 이게 십지보살 이상의 열애를 본 말한다면 형상과 형상 아님 양쪽으로서 육바라밀의 십바라밀의 수행이라고 하를 통해서 형상을 32상을 그렇게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무집착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법신을 증득하고 이 양면으로부터 열애는 보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동호수님. 그 두 개의 차이가 분명해졌어요? 저건 분명한 저건 분명히 분명한 상태는 아니야. 분명한 상태는 아닌데 수월 스님이 한번 간략히 얘기해 봐. 가라니 되기 위해서는 상이 있는 속에서의 그 무상성을 보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집착, 네. 무당성을 보고 무집착만 하면 나란히 된다. 그런데 네, 네. 우리가 부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법신의 성취와 동시에 그 32상 80 정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건 뭘로 갖추게 되지? 이제 상이 있는 그 보시와 상이 없는 보시, 그러니까 상이 아니야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32상을 성취해야 하기 위해서는 3아승직업 동안 육도만행의 수행을 해야만 한다. 자 그렇게 해서 32상이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과 상 아님으로서 열애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십지 이상의 열애를 말하는 것이고 상 있는 곳에서 상에 대한 집착이 없는 곳으로 열애를 보아야 된다는 이건 아라한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근데 그 육조 회능대사는 어느 해석을 취했다고 했어요? 상이 있는 곳에서 상이 없는 것임을 보는 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육조 회능대사는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500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선언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속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행위로는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첫 번째 물꼬를 그렇게 해능대사가 잡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사실 해능대사가 어쩌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뭐라고 할까? 우리 조계종에서 해능대사가 이렇다 저렇다 무조건 존중하고 숭상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학자가 자기 양심을 가지고 그런 그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몇백 년 동안 그 후로도 잘못 알고 가버린다는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살 행에는 대승이라 하면은 반드시 보살행에 십바라밀을 닦아야만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만 닦은 것을 가지고 열애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호도된 생각이고 그게 이제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선방에서 일생을 살면서 나는 육지 십지보살을 성취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 견해에 따라서. 근데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중생들을 구하러 나가지 않으면서 육지 십지보살을 성취할 수 있어 없어요. 대승 경전에 의하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데서 꼬이면 그런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포교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그 수행을 하신 분들이 포교에 대한 원력이 작은 이유는 여기에 대한 미스언더스탠딩,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원효 스님, 원효 스님은 보살도를 잘 닦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승경전 십지경에 의거하면 그런 식으로 행위하는 것은 일종의 보살도에 해당하죠. 그냥 가만히 토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려고 했죠. 그것은 이제 경전에 의거한 대로 보살도를 닦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오두께서 금강경을 강조하고 육조도 금강경을 강조했는데 왜 육조가 아란에 그치는 본문을 했을까요? 금강경에서는 분명히 양변을 다 법신과 삼십장 중국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졌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구마라집 선사 때부터 요 해석이 그런 식으로 정착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원전으로 본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를 그 흐름을 이끌어 나가려면 다 원전으로 봐야 돼요. 유럽에서는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원전으로. 그래서 20살 이전에 유럽에서는 공부하는 이런 학자들은 이 언어들을 다 익혀버려요. 20살 이전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한국 불교가 앞으로 유럽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예전에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려면 어느 나라로 갔죠? 일본으로 갔어요. 요즘에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일본으로 안 가요. 일본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마저도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독일, 유럽 등이에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를 가서 공부를 해요. 다시 말해서 불교 국가들이 유럽에 가서 불교학을 배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원전의 중요성을 그 유럽의 나라들은 벌써 간파를 했고 우리는 그 시대에 뒤쳐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학문까지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구도를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어디를 가야 돼요? 유럽에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가인들한테 가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까 깨달음을 저기를 인가를 받고 돌아와서 큰소리치고 나는 어떤 법사한테서 배웠어 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시대는 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법상과 비법상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생각 좀 해봤어요. 왜 법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되는데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부처님의 법에 어떻게 갈라져요? 선이 있고 교가 있어요. 그죠? 교에 뭐가 있어요? 교에 아함, 방등, 그리고 중관, 유시, 그다음에 법화, 천태. 여기서 나가서 연불에 나가서 그다음에 이제 뭐 아미타. 뭐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법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왜 법상을 법을 집착하면 안 된다는지 납득이 와요, 안 와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초기 경전에서 뱀의 비유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뗏목을 타고 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야. 근데 여기 경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들 그 뗏목도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 틀려. 여기 뗏목은 뭐라고 나왔느냐면 여기 뗏목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이고 이거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말로 해주면 핫대나 빠대나 손과 발을 이용하여서 그리고 물을 저어서 앞으로 나간다고 했어. 그러면은 아마 손과 발을 저어서 나간다면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을 거야. 물이 깊지 않을 뿐더러 좌우에 이걸 뭐라고 하지? 이게
이게 자라나는 것도 있잖아. 양산박에 나오는 그런 수풀들 있잖아. 얇은 수초들. 수초들. 니 좀 있으니까 손과 발로 젖어서 그렇게 가겠지. 그냥 망망이며 하면 그렇게 손과 발로 젖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배, 뗏목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과 발로 젖는 뗏목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나무로 져야 되는 거 있고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뗏목만 최고의 뗏목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뗏목도 결국은 저쪽 가서 버려야 되는데 이 뗏목만이 최고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대입을 시켜봐요. 뭐를 최고라고 한다? 초기 경전이 최고라고 한다. 대승 경전이 최고라고 한다. 유식이 최고라고 한다. 중간이 최고라고 한다. 연불만이 최고다. 손만이 최고다. 손 중에서도 최상승선이 최고다. 도노돈수가 최고다. 도노 엄청나게 많은 거 여러분들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다른 종교서도 그렇고 같은 불교 내에서도 서로 막 그냥 내 것이 최고라고 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막 뱀을 문질러 버리듯이 밟아 버리죠. 자,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법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그 배마저도 저쪽 가면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그 하나에 대한 집착에서 다른 배들을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그래서 법에 대한 집착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다른 법들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집을 하지 않아야 되고 법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은 각 법 가운데서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대로 그 다음에 중간은 중간대로 유식은 유식대로 선은 선대로 연불은 연불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법집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먼저 경험한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남이 경험한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자기가 치료해서 그 경험한 것이 있으면 남들이 무슨 치료한다고 하면 에이 그런 거 해봤자 필요 없어. 그거 다 쓸모없는 거야.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주지 않으면 쟤는 신심이 없어서 쟤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법도 이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법집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상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집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아상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법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집착도 자기 자아에 대한 집착,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 법만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집이라고 그렇게 한다. 자, 그런데 하물며 하황 비법. 비법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게 도무지 말이나 되는 일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초기 경전에서 비법을 뭘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오용락을 따라가는 법. 그것을 비법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뭐를 비법이라고 했어요? 삿된 생각, 삿된 의도로 불법을 집착하는 거. 그것이 두 번째 비법이고요. 세 번째 무엇이 비법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해야 되는데 아까 스님들이 너무 혼침이 와서 내가 거기서 끊었는데 세 번째가
무엇인가 세 번째. 아 먼저 얘기부터 해줄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온에 집착하면서 집착하는 법을 비법이라고 한다. 자 그럼 비법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누가 얘기해봐요. 비법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오용락에 대한 집착을 비법이라고 한다. 두 번째 삿된 견해로 불법을 배우는 것을 삿된 의도로 불법을 해놓은 것을 그거를 비법이라고 한다. 자 선원에 가서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두고 봐라. 내가 수십 년 선원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 중생들을 내가 시키는 대로 만 중생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받아먹어야지 라고 그런 생각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도가 불교를 공부하려는 의도가 선원뿐만 아니고 강당에서 공부를 할 때도 다른 의도로 불법을 그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비법이다. 자, 그럼 세 번째 비법이 뭐라고요? 오온에 집착하는 것이 비법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6월 달에 6월 중순에 우리가 3일 코스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첫 번째 법이 오온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오온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이해를 조금 했죠. 그나마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뭐가 오온이라고 했죠? 나의 몸이 색이고, 그 다음에 나의 그 고수와 락수가 그것을 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은 뭐예요? 개념작용, 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욕구작용,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암, 지각작용, 이렇게 이제 오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내가 설명해서 이해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봤나요? 경험했나요? 경험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위파사나는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혹은 움직이는 가운데서 이거 색에 대해서 색이 뜨면 색에 집중하고 수가 일어나면 수를 집중하고 상이 일어나면 상을 보고 행이 일어나면 행을 보고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나면 식을 보고 그 다음에 식이 사라지면 그 식이 사라짐을 보고 행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짐을 보고 그래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끈질기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쳐다보다 보면 이 오온이 가지고 있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아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딱 알았을 때 아 오온은 이것이구나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 혹은 우리 불교에 있어서 대승불교에도 오온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중간학파에서 그렇고 불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 덩어리가 뭐냐면은 오온을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오온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기가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오온을 떠나서 우리는 불교의 수행이라든지 불교의 깨달음이라든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성질을 보면서 그 성질을 따라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지훈 스님? 어느 경전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잘 다루는 것은 아나빠나 사띠 16단계로 오온을 바라보면서 오온을 그 해탈로 이끌어가는 것을 그것만 딱 집어놓은 것은 아나빠나 사띠 숫다라고 안반수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기 하는 것을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유로 돌아와서 먼저 사유로 충분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으로 갈 수 있어요. 사유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수행하라고 하면 수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뭐뭐처럼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고 이성 친구를 만나기를 좋아하는 16살의 소년에게 갑자기 부모하고 같이 절에 왔는데 사전 준비도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같이 앉아서 2박 3일 하라고 하면 걔가 될 리가 있겠어요? 뭐가 정립이 안 됐어요? 생각이 정립이 안 됐어. 생각이.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그래서 네가 오늘 경험해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 잘 발표가 되어진다면 그러면은 너 지금 여자친구 문제도 잘 해결되고 네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삼성 노트북도 사줄 거야 라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설득을 해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그 정리가 되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이 정립이 되는 것이 수행을 하기 전에 생각이 정립이 돼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경험하고 싶다 이런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정립이 돼야 바로 실천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온에 대한 집착하는 것이 왜 비법일까요? 응? 왜 그걸 대답이 안 나올까? 무상, 고, 무아이기 때문에.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가슴에 확 그냥 철싹 와닿진 않네요. 오온에 집착하면 왜 비법일까요? 오온에 집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괴로움이 따라오는. 그건 조금 점프를 했어요. 오온에 집착하면 바로 연달아 따라오는 건 뭐예요? 잘못된 결과가 생기. 그것도 살짝 점프해서 바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오온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탐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요.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오온 가운데 색을 딱 봐요. 자, TV를 보다가 색을 보다가 그러다가 탐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언제 탐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TV를 보다가 여러분들 저 중국의 장가계를 TV를 보면서, 그러면서 뭐 그림으로 봤는데, 이 세상에 저런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딱 생기니까, 마음에 저기는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꽂히더라고요. 탐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디 막 그냥 거지처럼 지저분하게 역병이 들끓는 장소가 TV에서 봤어요. 무슨 마음이 생겨요? 진심이 생겨. 그 단체로 그 졸업여행 가는데 거기 간데 아이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거기 안 가. 거기는 멀어지려고 해요. 진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색을 보게 되면 색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이 생겨요. 느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계란을 센 거를 까주셨는데 잘 먹었어요. 근데 하루는 막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나를 두드려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그때 상태가 안 좋았던지
그걸 먹으면서 비린내가 나더니 그 후로부터는 계란 센 거를 역해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자, 그래서 느낌은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이 있는데, 좋은 느낌은 탐, 싫은 느낌은 두 번 누가 죽으려고 주려고 하면 막 그냥 멀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상, 상에는 주로 어떤 기능이 있다겠죠? 시비, 옳다와 그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상의 작용이 뭐라요? 시비, 시비와 또 무슨 작용이 있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시비의 작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좋다, 내 몸에 이롭다, 해롭다 라고 하는 이해 작용. 왜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먹을 때 아, 케이크가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건 난 이건 그 다이어트 하는 데는 해로운데 딱 그렇게 내쳐버리잖아요. 아, 저것은 써도 저것은 내가 이로운 건데. 그래서 이롭다, 해롭다, 옳다, 그르다를 상은 항상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해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옳다, 그르다, 시비가 있으면 탐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해와 시비 끝에는 탐진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 이제 행은 욕구, 의도, 욕구예요. 그래서 그 욕구는 자체가 좋아하는 욕구와 싫어하는 욕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와 하기 싫어하는 욕구. 그걸로 욕구는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상을 이제 아는 지식인데 이 식만이 탐진치가 가장 미세하게 되어 있고 치심이 제일 강해요. 나머지 네 개는 탐진이 굉장히 강하고 식은 이제 치가 무덤덤해서 잘 몰라,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오는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됐다고요? 탐진치하고 관련됐고 그 다음에 탐진치의 결과로 오온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불러일으키고 탐진치의 결과로 오온이 발생하고 이렇게 끝없이 돌고 도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온에 대한 취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비법이라고 한다.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라는 것을 알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윤회와 여러분들은 그 사막도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오온이라는 것에 참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일 내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획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선언을 열거나 아니면 제가 인들을 가르칠 때도 3일 내지 일주일 코스를 통해 가지고 여기를 한번 증득하게 하는 그런 코스를 해야 그 불교는 그 포교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길고 이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불교의 그 장점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방편만 가르치잖아요. 스스로도 마음도 타락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에게서도 진정한 그런 존경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21세기에 그 살아가는 법은 특히 외국에 나가면 알아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님은 외국에 불교인이든 불교인이 아니든 간에 뭐 한 번 강의를 해주면은 아주 존중을 하는데 이런 능력이 없으면 저 스님은 뭐하고 살았대 그동안 인정을 외국에서는 딱 그런 실력으로 저기 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승납이나 뭐 그 짬밥으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야.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이제 그런 능력 그런 그 심리학적으로 그 해결해 주는 능력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줘요. 요즘에
좀 지식이 있는 현대인들도 승려들에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상에 집착하면은 아상이 생긴다. 아상이 있기 때문에 법상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역시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법상을 가져도 아상이 있나니라가 설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법상과 비법상을 왜 그것을 다스려야 하며, 법상과 비법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왜 아상이 있는 자라고 하며, 그 다음에 이 아상을 왜 다스려야만 되는가,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금강경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6장이 읽다 보면은 단순한 내용 같지만 그 앞에 흐름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중요한 수행의 그 부분이 돼 있다는 게 느껴지는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계단처럼 좀씩 어려워진, 뭐 내가 봤을 때는 어렵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더라고. 자, 그래서 다음에는 7장이에요. 7장이 뭐죠? 네? 무득무설분. 오케이. 7장 무득무설분이에요. 자, 뭐 너무 미리 보내주면 여러분들 안 읽어버리네. 한 하루나 이틀 전에 보내줘야 돼. 안 읽기는 읽었어요? 아니, 일찍 주시는 게 더 낫다고요? 근데 너무 일찍 읽어서 다 잊어버렸나? 작년에 금강에 강의하신 걸 유튜브로 미리 한번 듣고 오는 거 맞죠? 한번 전날 것을 듣고 오면 아무래도 연결이 되겠지. 이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중생활을 하면서 25년까지 이게 무슨 암호부호인가, 이딴 곳이 뭐가 중요하지, 나는 도무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이걸 봐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이제 산스크리트로 보고 그 다음에 입바사나하고 적용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본질이 이제 터득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게 뭐 하는 말인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부할 때 확실하게 이 금강경을 떼어놔야 이게 한국의 승려로서 어디 가서 말 한 말이라도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행의 선종의 그 뭐라고 할까 의지가 되는 그런 소위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수행을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그 아까 그 비구니의 출가에 있어서 그 내부의 인식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가족들이랑 뭐 전처랑 같이 살고, 그렇죠. 뭐 비구니가 뭐 같이 살고, 그래서 내부의 인식이 안 좋아진다. 외부의. 예. 네. 근데 그게 500년 줄어드는 직접적인 인연입니까? 그것이 직접적이라고 말한 게 없겠지. 내가 아까 얘기를 해줬는데 두 번째가 또 뭐였어요? 두 번째가 비구니가 근처에서 같이 살게 되기 때문에 비구는 비구니를 돌봐주니라고 공부하는데 완전한 정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비구니는 여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고 서로가 이제 같이 있는 것이 근처에 있는 것이 굉장히 수행에 장애를 줄 수가 이제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중요한 이유겠죠. 완전히 출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아무 돌봄도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결국은 무언가를 돌봐야 될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 발휘된다고 말하기 100% 발휘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관계들이 가까워지면서 그러면서 도보다는 도심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스물어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살면 네. 서로 간에 정이 생겨서 또 그런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견성과 경각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으면 그러면 도노 정수의 그 도노가 저기에서 얘기하는 견옥을 타파하는 것 그것을 도노 정수에서의 견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무아를 보는 것이 도노 점수에서는 이제 그 도노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오는 무아이지만 아직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는 것을 닦아 나가는 단계를 이제 점수의 단계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먼저 그거부터 닦는 사람이 있어요. 닦아야 될 것을 먼저 닦고 마지막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도노돈수가 돼버리겠죠. 근데 그 닦음 있지 않습니까? 수의 닦음.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십바라밀를 닦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게 뭐 육조의 수행이 아라한을 향한다 그 부분에 있었는데 만약에 그 수를 십바라밀를 닦는다 그러면은 붓다를 향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수라고 했나? 예예 예. 수. 아 수를 십바라밀를 닦는다.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열애가 되는 예. 방법이죠. 수라고 하는 것을 견옥을 닦는가, 십바라밀을 닦는가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